대본을 받아줬대. 어? 무슨 대본? 아니, 대본 달라고. 이 대본을 대본을 보내드렸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까 카톡으로 형이 뱉은 대본입니다. 그래서 뭔 일 있나? 그러고 어? 저는 이제 사전 검열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 이 부분 빼주세요. 심지어 읽지 않았어. 아니 그리고 다 봤자 연구고발이야. 그러니까. 아 웃긴데? 안녕 여러분들. 여러분 뭐해? 자는 거야? 여러분 댓글 읽게 하는 거야? 댓글 읽고 있어요. TV 잘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여러분 질척거리고 싶다. 질척거리고 싶다. 아쉽잖아. 아쉽잖아. 안녕. 나만 아쉬워? 여러분. 아쉽잖아. 아쉽잖아. 여러분. 나 다음 주 저 다음 주 없나? 다음 주 안 오죠? 잠깐만. 다음 주 안 온다고? 있는데? 아, 있어요? 네. 아, 그럼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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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골대녀 녹화를 했는데 네. 이 녹화 현장에 가자마자 채연 씨랑 이채연 씨가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한테 와서 채연, 채연입니다. 하면서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채연, 채연이에요. 이러면서 어떡하면 좋아. 봤네. 아니 그게 조금 바이럴이 됐대요. 영상이. 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약간 돌아다녔다고. 제가 배텐을 나왔었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엽다. 계속 중계석 쪽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서 각인시켜 드리려고요. 아, 각인. 알아요 알아요.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뭘 그 얘기를 계속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이제 김민경 몇 명이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했더니 구조됐다 하세요 그러는데 구조됐다 인사동 술집 구조됐다 이러고 가든. 아 진짜? 아 다들 보시는구나. 구조됐다. 그 얘기하다 이게 나왔었죠? 그치 그죠? 미국에서 샤워 전 셔츠로 벌레로 써. 강제 세수라고. 강제 세수. 당연히 하와이안 티셔츠 하와이안 셔츠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수해드렸습니다. 마련 세수로. 거기다가 만약에 비데를 해서 따뜻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아 근데 여자들은 이 차갑고 그런 거를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네, 뭔가 차갑으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럼 뭔가 온도를 신경 안 쓸 때 비데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비데가 그 온도 때문인가요? 어, 저는 약간 편리성이죠. 워터밤 그죠? 워터밤이죠.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뭐라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워터밤을 좋아하시는구나. 어, 그럼요. 워터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엉터밤. 저 엉터밤이고 약간 예. 워터밤이시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꼭 필요한 문화라고 봅니다. 워터밤이요? 아니 그러니까 워터밤도 필요한 문화고 이 화장실 워터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왜냐면 그 중동 쪽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동 쪽에 가보면 모든 화장실 칸마다 이 핸드 샤워기가 있어요. 따로. 맞아요. 그걸로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손 닦는 거 아니에요? 손도 닦지만 그걸 워터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용도를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거 용도를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 그거 아마 약간 그 문화 자체가 약간 손으로 하셔서 손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아닌가? 손으로 해결한 후에 손을 핸터밤을 한다? 아닐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아닐 거예요. 인도인가요? 그거 비데 그 수동 비데죠? 수동 비데. 아, 그래요? 예, 수동 비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형은 대체 어디를 닦는 거냐고 했는데 아니 그게 비데예요. 핸드 비데.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동 쪽에 호텔 가면 그 변기 옆에 물 나오는 변기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뭐예요? 뭐 거기서 뭐 하셨어요? 머리 감으신 거 아니죠? 그것도 그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근데 그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어떻게 썼냐? 네.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세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물론 물은 깨끗해요. 예, 물은 물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그건 진짜 어떻게 해서지 물을 물구나무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물구나무서지 않습니다. 예. 요가의 나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인도고. 예. 물구밤. 물구밤. 그랜절 포즈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 비데 하나로 지금. 네네. 아무튼, 자취생이어도 사치템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꼭 필요하고 위생적으로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떼어갈 수도 있어요. 떼어가요, 이사갈 때. 아, 그래요? 예. 보통 많이 떼어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쓰던 거니까 변기 커버 쪽, 예, 윗부분은 떼어서 많이 이동합니다. 아, 네. 이사갈 때도. 진짜 소중하다. 네. 네네네. 그래요. 방송 물량 다 나왔더라고, 지금. 자, 코넌비의 언더워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2부예요? 변기 얘기만 했는데? 아니요, 그 오빠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럼 그 옆에 그 세면대처럼 그거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번 진짜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가? 시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쳐야 돼요? 중동 호텔 변기 옆 검색하세요. 워터픽 아니에요. 워터픽 아니에요. 워터픽이래요. 어떡해요. 아, 미쳤어, 미쳤어. 왜요, 왜요? 네. 나와요? 피디님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요. 왜, 뭔데? 진짜 모르시죠, 작가님? 변기에 과일 씻어 먹는다는 얘기를 왜... 잠깐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유럽식 비데야 이게? 중동식이 아니라? 저 이거 스페인 갔을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했던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는 방향이. 어? 앉는 방향이 벽을 보고 그러니까 오, 그러네. 변기에 앉는 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을 보고 앉는다고? 수도꼭지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도꼭지를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닫는 거예요? 이 컨택하면서 얘기할 내용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승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변기에서 승마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손담비 아니고요. 손담비 자세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
다들 미쳤어. 아니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오빠 왜 이렇게 숨소리가 커졌어요? 무슨 사람을 소 취급을 하고 있어. 아니 너무 갑자기 커졌어. 아니 후훅 어? 후훅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아 그게 아니라 그 지금 한쪽 코가 막혔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쪽 코가 막혔어. 짐승의 소리 나는 것처럼 이분들은 미세하게 안 들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 제가 너무 들리니까 들쏘 만들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야 숨쉬는 거 공격당하네. 공격은 아니고 진짜 뭔가 막히시는 것 같아서 지금 한쪽 코가 한 3, 4일째 막혀있어. 아 댓글이 너무 웃겨요. 어떡하면 좀 이거 웃긴 게 아니라 지금 이상한 걸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 자극을 아니, 하잖아. 오빠 너무 컸어요. 아 여기를 막고 지금 하느라고 배낭 소리라고. 자 그리고 지금 횡단보도 춤을 화면에 띄우고 있어서 뭐죠, 진짜? 고릴라디오나 보는 아니, 라디오로 오시는 분들은 오빠 이, 아, 배디님 이걸 어디서 하신 거예요? SBS 바로 앞에요. 우와. 그 앞에 횡단보도 하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잘 추시네요. 어,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우와. 유연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보다 아 진짜 연체동물 시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진짜 배디님 너무 네 열심히 다니셨네요 직장을. 예. 그래요. 자 그럼 다음 다음 네. 자 그러면 지식인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지식인님 쌍남자의 사무실 매너템으로 얼룩 제거제 추천합니다. 점심에 순두부찌개 먹고 셔츠에 국물 튀면 난감한데요. 이럴 때 얼룩 제거제 칙칙 뿌리고 화장실 가서 가볍게 씻어 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로 확보시킬 수 있습니다. 어. 꿀템이죠. 어? 아 이런 거 있나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야. 묻으면 집에 가서 빨지 뭐 이 생각이에요. 집에 가서 빨면 되잖아. 그거 안 지지 않나요 그러면? 늦지, 타이밍 놓치면? 에이, 어차피 저는 뭐 비싼 옷 같은 거 안 입고, 안 입기 때문에 지오 다 땡에서 뭐 세 장에 막 27,000 얼마짜리 그런 걸 주로 입기 때문에 어. 야 안 아 그냥 좀 입다가 나중에 아니면 이제 잠옷으로 쓰거나 아니면 헬스장 갈 때 입는 걸로 쓰거나. 채팅창에 네. 진짜 쌍남자라면 벗고 먹어라라고 하시는 건데. 상타라고 먹어요 그러면 상타라고. 먹을 때는 상타를 왜 합니까? 뜨겁죠. 네. 튀면은. 그 네.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상타라고 먹으면. 쌍남자라고 시선을 모을 것까지는 없죠, 그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야 상타라고 먹기 쉽지 않네. 막 국회의사나 이런 데서 이제 구내식당에 다 상타라고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왜 하필 거기에요? 아니 이제 솔선수 보면서 먼저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을 때 상타래라고. 아 쓸데없이 이런 얼룩 제거제나 네. 세제 같은 거 물 사용 같은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네, 물 저장을 그렇죠. 위해서 네, 아, 법을 만드는 분들. ESG 격려하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ESG 아. 하지 말고. 이제 정부에서도 ESG 하자 이러면서 아 환경 네. 캠페인 네. 환경 보호 차원에서 네. 국회 선진화법 상탈 네, 네 상탈 밥 먹을 때 상탈법 아, 이렇게 하면서 법밥 하자 식사 선진화법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물 튀는 거 얼마나 낭비예요 그렇죠 사실 네. 내일 다시 입을 수도 있는데 국물 한 방울 튀었다고 이거 빨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빨아야 되고 뭐 옷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럽다고 이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더 이제 그렇게 이제 법법하면은 옷 입으면 이제 옷을 버릴 수도 없는데 아 그러네요 그 버린 네. 그 옷감이 또 네.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막 그 네. 물고기들이나 네. 뭐 또 이제 갈매기들 네. 피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니까요 요즘 막 쓰레기 처리장도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고 아.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한번 해보고 먼저 해보고. 채팅창 내가 벗으면 북극곰이 살아요. 네. 미세 플라스틱 저감 차원에서. 네. 절감 차원에서. 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야 이섭 혁신당. 네. 대단하네요. 아주 좋지 않을까요? 어, 국회 구내식당부터 실천해라. 네. 먼저 거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좋다 하면 아 이제 국민들도 아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국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국회의원분들이 법밥을 하셨는데 되게 좋습니다. 네, 임상 테스트 결과 되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국회의원들이 먼저 했어?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게. 약간 좀
채팅창에 네. 어, 의원님들 거기서 안 드신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디 좋은 데 가서 드시나? 아 좋은데. 거기는 이제 보좌관들이나 네, 이런 분들 네. 드실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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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 보름달 별님. 지혜는 하나만 했지만 저는 다음 주에 임플란트를 두 개째 박아요. 가짜여도 어? 그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모습이 좋아요. 응원해요. 유지혜 깡. 혹시 임플란트 한 이후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 유지혜 짱도 아니고. 예. 유지혜 깡. 너무 지금 되게 예. 좀 약간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네. 지금 막 노빡구탁지훈 나왔다 막 음원 나왔다. 아 지혜는 하나밖에 안 박았지만 임플란트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임플란트의 약간... 어머니 같은 느낌이죠. 아 뭐 어, 약간... 지혜는 하나였으나 저는 두 개고요. 유지혜로 인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들 20~30대 뭐 20대 이미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네네. 유지혜 씨 보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돌도 했대. 임플란트 오브 맘. 맘 오브 임플란트죠? 맘 오브 임플란트. 어머니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예? 예. 마더 임플란트잖아요. 마더스 임플란트. 정혜인 깡. 자, 이렇게 꼭 자매처럼 닮아갑니다. 자. 어.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금 고세요.